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인 고용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실시됩니다. 장애인 고용 정책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통계 자료로 사용될 전망입니다. 장애인 고용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난 13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 조사, 발달 장애인 1과 3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 조사는 우리나라 기업의 장애인 고용 규모를 추정하고 기업의 장애인 고용 실태와 고용, 미고용 요인을 파악하는 조사입니다. 장애인 노동시장의 수요 측면에 대한 통계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기업체 약 3만 개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1과 3 실태 조사는 발달장애인의 생활과 취업 실태, 서비스 욕구를 파악해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도출하는 조사입니다.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포함된 3천 가구의 장애인 당사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두 조사는 오는 9월 말까지 진행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정책 수립에 나설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